회전이 아세요, 좀 어떻게. 많아요. 자, 회전이 풀리나요? 자, 득점. 네. 잘 풀렸어요. 네, 지금은 힘 배합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조금만 힘이 강했더라도 3쿠션 이후에 회전력이 살아있었을 텐데 득점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힘 배합만 해서 3쿠션 이후에 회전이 다 풀리는 힘 배합을 너무 잘했습니다. 자,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네, 지금은 득점보다는 다음 공 이제 포지션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겠죠. 바깥 돌리기. 직접 내리면서 득점. 득점 확률이 엄청 높은 공이죠.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 가볍게 해결하는 거네요. 자, 1라운드 의외로 부진한 성적을 보여준 블론 리조트입니다. 출발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내리 5연패를 하면서 많이 아쉬운 1라운드가 됐었죠. 네. 자, 심길전에서 다시 2라운드에 나서고 있는 블론 리조트. 대회전 시도합니다. 안으로 돌리기 안으로. 대회전 네. 시도했네요. 자, 짧아지나요? 뻗어주네요. 제자리를 네. 찾아가죠. 여김없이 아이언입니다. 지금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은 상당히 이제 컨트롤을 요하는 공이었는데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빗겨치기. 얇은 두께의 회전력만 살려준다면 빠질 데가 없어 보입니다. 컨트롤 좋았죠? 지금은 일목적구와 내공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컨트롤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죠. 아, 옆 돌리기 시도 가능하고요. 일단 득점이 터지기 시작한 사파타. 두께를 어느 정도 쓰고 당점을 줄여주고 스트로크 할 겁니다. 쭉 받아오죠. 네. 타이런 폭발하는 사파타. 출발을 너무 좋은 공을 받고 시작을 했죠. 놓치기 힘든 원뱅크 샷을 출발로 해서 하이런까지 이어나갑니다. 네. 지금은 노란 공을 옆돌리기 시도보다는 이제 파란 공을 일목적으로 해서 빗겨치기 포쿠션을 진행시킵니다. 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빠지죠. 자, 빗겨치기로 되게 잘 노렸고요. 계속되는 하이런. 포지션 연결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빗겨치기 포쿠션 득점 이후에도 다음 공 옆돌리기 대회전이 충분히 가능한 네. 상태로 부진이 됐죠. 자, 대회전 나오죠. 네, 3쿠션 30 지점에 맞으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예. 네. 득점이 됐습니다. 한 번 더 닫고 내려오면서 득점. 강민구 선수 투뱅크 샷, 투뱅크 빗겨치기. 네, 반대쪽으로 걸렸죠. 접근합니다. 됩니다. 네, 비전이 있나요? 와, 야, 이거는 너무 큰 행운의 득점입니다. 야, 여기서 강뱅크의 저력이 한번 보여줍니다. 네, 괜히 강뱅크가 아니네요. 네. 이런 야, 행운의 샷이 또 나와줍니다. 저렇게 또 딱 밀어주죠. 야. 자, 해오래 득점.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저런 득점을. 네. 3회전으로 시도했네요. 힘이 없어요. 일목적구를 너무 두껍게 맞췄습니다. 너무 길게 맞추죠. 네, 3회전을 시도할 때에는
일목적구가 조금만 두꺼워도 내공이 힘이 많이 뺏겨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에서 당점 조절로 빠르게 진행시켜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민구 선수가 일목적구 자체가 두껍게 맞고 말았죠. 자, 신정주 뱅크샷으로 갑니다. 슬뱅크. 좀 길어 보입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이제 회전량이 뻗어 나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평소 3뱅크 각도 재는 것보다는 살짝은 짧게 재고 진행시켜야 될 겁니다. 네. 자, 사파타. 각 돌리기. 거의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치입니다. 네. 노란 공이 다시 올라오면서 바깥 돌리기 포지션이 나오겠죠? 네, 사파타. 세포인트. 조금 셌네요. 그래도 비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키스 빼는 두께에서 회전력만 툭 하고 던져주면은 코너로 이제 네. 날아오게 돼 있는 각도거든요. 회전력만 잘 살려주면 됩니다. 네, 들어갔어요. 리버스핸드. 대점 마무리. 좋은 호흡을 보여주는 사파타와 강민구. 이 세트 뭐 흐름도 좋았지만 행운의 득점도 떨어지고 좀 출발이 좋네요. 네. 사파타가 9점을 뽑았고 강민구 선수가 행운의 득점 2점. 따끈한 마무리. 초콜릿 신정주의 출발이 약간 좀 더뎠네요.